Thank you, octopus. Octopus가 뭐야? 그렇지, 문어지. 자, an octopus story has attracted attention on the internet in an unusual coincidence. 옥토퍼스, 그러니까 문어 한 마리 이야기가 굉장히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목을 끌었습니다. Attention 여기서 무슨 뜻일까? Attention, 뭐 주목, 관심 이런 뜻이겠지? 주목, 관심이니까 has attract. Attract는 매력을 끌다 이런 뜻이야. 매력을 끌다. Attention, 그러니까 이목이 많이 끌었다 이런 뜻이겠지? 어디에서?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에서. 왜? In an unusual coincidence, 평범치 않은 우연 때문에. 자, 여기서 unusual, 밑줄 그어볼까? Unusual. Unusual, 원래 usual은 일상적인, 뭐 규칙적인 이런 뜻인데 여기 on이 붙었으니까 규칙적이지 않은, 일상적이지 않은, 평범치 않은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지? 자, 이렇게 보면은 이 on 때문에 어떤 usual이란 단어의 뜻에 그 정반대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unusual이 그런 평범치 않은, 흔치 않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자, coincidence, 이건 우연이야. 우연, 우연. attract. attract, 매력을 끌다. 이런 뜻이겠지? 매력을 끌다. 매력을 끌다. 명사형이 있지? attraction이라고 있고. 이거랑 같은 뜻이지. attention은 주목, 이목 뭐 이런 뜻이야. 자, a fisherman in 경남 province dropped his cell phone into the sea. 여기서 끊어서 읽으면 a fisherman 같은 경우는 어부지? 어부, 그 물고기 잡는 사람. 경남 지방에 있는 한 명의 그 어부는 drop, 떨어뜨렸습니다. his cell phone, 그의 핸드폰을 into the sea. into the sea 하면 바닷속에다가, 그치? In 2011, 2011년에, 그치? 여기서 in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옛날에 수업했었지? 몇 월 며칠 같은 경우는 오늘 써.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같은 경우 오늘 써. 엄청 많이 봤었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연도, 2011년도, 뭐 2004년도 이런 식으로 할 때는 in을 쓰는 거야. 분명 차이점이 있지. 몇 년도 이렇게 쓸 때는 전치사 in이 붙어, in이. 근데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할 때는 on을 붙이는 거야. 그치? However, 그러나 his cell phone was recently found. Where? However, 그러나, 그치? 그의 핸드폰은 최근에 찾았습니다. 그의 핸드폰은 최근에 찾았습니다. 여기서 found 같은 경우는 find의 과거형이지. find의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찾다의 과거형은 찾았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지. 그렇지? where, 어디서요? 이렇게 to our surprise, 놀랍게도. 뭐라고? 놀랍게도. to our surprise, 놀랍게도 it was wrapped in the arms of an octopus. 여기서 끊어서 읽어볼까? 그것은 랩, 랩핑하다라는 말이지. 왜 이게 짜장면집 가면은 배달 나갈 때 짜장면 그 그릇을 이렇게 랩핑하잖아. 그런 뜻으로 보면 돼. 그것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In the arms, 팔로, 팔들로. 누구의 팔일까? 그렇지, 문어의 팔들로 그것은 이렇게 감겨져 있었습니다. That이라 나오지. That 이하는 앞에 있는 옥토퍼스를 그냥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 옥토퍼스가 뭐래? He had caught. 그가 잡았었던, 그가 실제로 잡았었던 문어의 팔에 감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겠지? 여기서 caught, catch의 과거형이야. catch의 과거형.
캐치의 과거형이야. 캐치의 과거형. 캐치 같은 경우는 잡다 이런 뜻인데 과거형은 그럼 잡았다 이런 뜻으로 되겠지. 그가 잡았었던 한 마리의 문어의 팔들로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치? 여기서 말하는 이는 뭘까? 셀폰, 핸드폰을 말하는 거지. 그치? 그 여기서 말하는 he는? 여기서 말하는 he는 그 fisherman 같은 경우, fisherman을 말하는 거겠지? 그 어부를 말하는 거겠지? 자, but, 하지만,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 octopus had already died. 그 문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치? Certainly, it wasn't trying to make a call. 확실히, 그 전화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뜻이겠지? Was it? 그런가요? 이렇게. 부가의문을 물어보는 거지. 재차 물어보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주어 찾기를 해보자, 주어. 말이 좀 어렵지? 주어라는 걸 간략하게만 설명할게.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거야. 문장의 주인공. 예를 들어서 뭐 한국말로 말하자면 나는 공부를 한다. 에서 내가 공부 그 주어가 되는 거야. I study English. 여기서 주어가 볼까? I. 그렇지, I가 되는 거지. 그럼 그는 똑똑해. He is smart. 여기서 주어가 뭐가 될까? He. 그렇지. 이게 주어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좀 더 어렵게 해볼까? 그러면 책을 읽는 것은 재밌어.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 Reading a book is fun. 와, 여기 좀 어렵지. 여기서는 주어가 뭐가 될까? 여기서 주어가 되는 거는 reading a book,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은 재밌다. 그치? 책을 읽는 건 재밌다. 이렇듯 그 문장의 주어라는 거는 주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장의 주인공이야. 주인공. 그치? 그 주체가 되는 건데 공통점이 있지. 이 세 문장이 주어 같은 경우는 뭐뭐는, 그치? 뭐뭐가 이런 식으로 시작되지. 그는, 그녀는, 그리고 뭐가 있을까? 강아지가 이런 거 다 이런 걸 바로 다 주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했었던 이 지문에서 주어를 한번 찾아보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따라와 주면 돼. 자, 처음 문장 볼까? An octopus story has attracted attention on the internet in an unusual coincidence. 이게 다 한 문장이지, 얘들아. 그치? 한 문장인지 한 문장이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간단해. 그렇지. 점이야. 점이 저기서 끝났지? 그 중간에 점이 하나도 없지? 그러면 이걸 그냥 하나의 문장이야. 문장이 되게 길지? 그럼 여기서 주어가 볼까? 그렇지. An octopus story. 여기까지가 주어야. An octopus story. 여기까지가 주어야. 여기까지 주어. 한 마리의 문어의 이야기. 문어가 아니지. 주어가 문어가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야. An octopus story까지가 주어인 거야. 그치? 그럼 그 다음 문장 보자. A fisherman in 경남 province dropped his cell phone into the sea in 2011.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장이지. 여기서 좀 주어가 볼까? 그렇지. A fisherman이야. A fisherman이 주어가 되는 거지. However, his cell phone was recently found where? 여기서는 무엇이 주어일까?
그렇지. His cell phone. 그렇지. His cell phone이 주어가 되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주어는 그 문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뭐뭐는 뭐뭐 가로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야. 그렇지? 여기서는 이제 그의 핸드폰이, 핸드폰은 이런 식으로 는으로 끝나지? 그럼 이게 주어가 되는 거 맞지? 자, 그 다음 문장. It was wrapped in arms of an octopus that he had caught. 여기서 주어가 뭘까? 그치, it이지, it. it이 주어가 되는 거지. 여기서 it이 주어가 되는 거지. But unfortunately, the octopus had already died. 여기선 주어가 뭐가 될까? 여기선 주어가 뭐가 될까? but부터 시작해서. 어, 그렇지. The octopus가 주어가 되는 거야. 마지막 문장. It wasn't trying to make a call. 여기선 주어가 뭘까? 그렇지. it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해서 주어를 우리는 다 찾았어. 어렵지 않아. 주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주어 같은 경우는 문장의 주인공이야. 문장의 주인공이고 해석은 뭐뭐는, 뭐뭐가, 뭐뭐이 이런 식으로 은는 이가로 끝나는 거지. 은는 이가로 써줄게. 문장의 주인공이고 해석은 뭐뭐는, 뭐뭐는, 뭐이, 뭐뭐가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를 우리는 주어라고 한다. 그치? 이 주어의 특징은 한 문장에 주어의 개수는 무조건 1개다. 하나다. 그치? 무조건 문장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주어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이어야 돼. 한 개. 자, 정리해보자면 주어라는 거는 문장의 주인공이고 해석은 뭐뭐은, 뭐뭐는, 뭐뭐이, 뭐뭐가 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고, 특징은 문장이 하나가 있으면은 주어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다. 이렇게 보면 되지. 어렵지 않지? 며칠간은 이 문장에서 주어를 찾으려고 우린 노력을 할 거야. 그치? 주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야.